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에릭 라멜라 선수는 AS 로마 시절 단 20살의 나이로 유럽 5대 명문 리그인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33경기 출전 15골 5도움이라는 유망주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활약을 펼쳤던 포텐 만땅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라멜라 선수는 무려 8년 동안 17골, 로마에서 한 시즌 만에 넣었던 골의 개수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정말 유망주 때 기대치에 비해서는 한참을 못 미치는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라멜라 선수의 토트넘 통산 17골 기록이 17골에서 멈출 수도 있는 라멜라 선수의 이적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라멜라 선수는 앞서 언급했듯이 계속되는 부진으로 인해 매 이적 시장 때마다 토트넘의 방출 명단, 예상 이적 명단, 각종 이적 루머 등등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던 선수로서 매 이적 시장마다 이적서를 넘기고 꾸역꾸역 잔류를 했던 것이 벌써 8년을 토트넘에서 뛰게 된 거의 뭐 토트넘에서 대부분의 커리어를 보낸 그런 선수가 되었는데요. 바로 어제였죠. 스카이스포츠 기자인 지안루카 디 마르지오에 의하면 29세의 축구선수 에릭 라멜라가 3년 계약을 통해 스페인 라리가의 세비야로 이적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스카이스포츠에서도 공식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번 이적설에 대한 신빙성을 한층 더 높여주는 역할을 했고, 디마르지오 사단의 최상급 기자라고 할 수 있는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따르면 토트넘의 에릭 라멜라 그리고 세비야의 브라이언 힐, 이 두 선수에 대한 수합 딜을 토트넘과 세비야가 합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내용은 라멜라 선수에다가 2,500만 유로를 얹어서 브라이언 힐 선수와 교환하는 그런 형태의 트레이드가 될 텐데요. 일단 트랜스퍼 마크트에서 책정한 두 선수의 가격을 비교해봤을 때는 라멜라 선수는 1,600만 유로, 브라이언 힐 선수는 3,000만 유로로 토트넘이 2,500만 유로를 얹어서 힐 선수를 데려온다면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만 봤을 때는 크게 득이 되는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힐 선수는 2001년생, 20살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이미 3경기나 소화했을 만큼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고, 지난 시즌에도 에이바르로 임대를 떠나 28경기 출전 4골 3도움, 꽤나 준수한 활약을 펼쳤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즉시 전력감으로도 괜찮은 선수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까놓고 얘기해서 라멜라 선수는 20살 때 이 선수보다 훨씬 잘했었습니다. 정말 라멜라 선수의 그런 포텐셜이 제대로 터지기만 했다면 손흥민, 케인 선수와 함께 토트넘을 이끌어갈 공격진을 구성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동안 우리나라 팬에게도 DM으로 욕 많이 먹고 현지 팬들에게도 욕도 굉장히 많이 먹었던 라멜라 선수, 저 역시도 라멜라 선수의 플레이를 솔직히 그리 좋아하지 않았고 뭐 애증에 가까운 그런 선수였지만, 라멜라 선수가 이제는 어린 시절 자신이 보여줬던 포텐셜을 폭발시키는 모습을 한 번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라멜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EPL보다는 라리가 스타일에 어느 정도 적합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비야 같은 좋은 팀에서 뛴다면 라멜라 선수의 예전에 그 어릴 때의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